네, 이번에는 우리 서민들의 사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21년 현재 한국 정치 구도를 낳은 것은 2016년 촛불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입니다. 촛불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여러 가지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에 참여했던 시민들은 이제 민주화는 어느 정도로 됐으니까 서민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보 정치 쪽에서는 국가보안법도 그대로 있고 집시법이라든지 표현의 자유라든지 이 민주주의 문제가 여전히 큰 과제이지만 일반 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거는 경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폭등에다가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 개발 폭리 이것들이 폭로되면서 서민들의 좌절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물론 집값뿐만이 아니죠. 사교육비. 그리고 우리가 길거리에 가면은 이제 어디서나 폐지를 줍는 이런 노인분들을 쉽게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서민들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이 진보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의 과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나 혹은 제도권, 우리 진보정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진보정당이 제도권에서 이러한 것들을 나아가게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순식 위원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 경제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공식적으로 선진국의 대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지금 3만 불이면 넘어갔고요. 아까 이제 민주화도 어느 정도 달성됐다고 하지만 경제 성장도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이 됐습니다. 문제는 양극화죠. 그 안에서도 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어느 정도 분배되지 못하고 한쪽으로 쏠려 있는 20대 80 내지는 10대 90, 예, 1대 99.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이거를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큰 틀의 방향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부의 이제 최대 실책은 누구나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폭등입니다. 저희 당에서도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지금 가장 또 신경을 또 많이 쓰고 있고요. 저도 이번에 공존주택이라고 하는 주택 공공주 새로운 공공주택의 개념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좀 주장을 했는데요.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면서 대출은 막고 오히려 지금 하나하나씩 지금 땜빵식으로 정책을 할 때마다 부동산 값이 오히려 계속 폭등해 왔던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이제 집값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를 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일가구 일주택에 가까울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주거 안정, 집을 꼭 소유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살던, 그러니까 어디 지방에 살던 서울에 살던 또 서울에서 또뭐 자가가 됐던 월세가 됐던 전세가 됐던 충분히 좀살수 있는 주거 안정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공주택의 지금 확대가 강하게 지금 필요하고요. 그리고 공공주택이 예전과 같은 공공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소유권을 어느 나누는 그래서 이제 반반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공존주택이라고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유형의 정말 살기 좋은 공공주택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 또 공정임대료, 공정임대료를 도입을 해서 어느 정도 이상으로 적정 임대료가 보장되는 전체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정말 취약계층을 위한 또 주거 보조비도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또 시간이 짧으니까 일단 주택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예, 부동산 관련해서는 당내에서도 되게 많이
얘기가 있는데 실제로 뭐전 진보 정당들이 이모아서 공공 임대주택을 늘려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이디어 삼아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용산 미군 기지 나간 한복판에 서울의 가장 비싼 땅 위에다가 공공 임대주택 폭탄을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당내에서 또 논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지를 잘 보존하고 공원으로 만든 게더 중요하지 않겠냐 역사적으로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극단적이라고 생각될 정도의 주택 정책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오세훈 시장이, 김원동 경실련 그 본부장을 영입을 해서 SH 사장으로 뒀는데, 김원동 본부장이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토지 임대부주택입니다. 예. 토지를 그 국가에서 수용하면 공공에서 팔지 않고, 주택만 해서 임대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가격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저는 이제 실제로 오세훈 시장이 자기 대선 가도를 위해서 김원동 본부장을 활용하고, 실제 그게 구현이 되면은, 굉장히 큰 충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적극적으로 필요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증세가 필요하다. 아까 황선식 위원장도 말씀하셨는데, 한 측면에서는 불로소득에 대한 증세, 특히 상속세 증여세에 대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50% 이상의 세금을 때리면 이제 그 실제 환수라고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보고 부자부터 증세하는 것도 필요한데 실제로 노동자들에 대한 일정한 이제 소득세 인상도 불가피하다라고 보는데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혼여행을 제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가봤는데 한번 신혼여행으로 이제 오스트리아를 가봤는데 다행히 이제 거기서 이제 여행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것저것 물어보고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이제 60세, 70세 이상 노인분들이 굉장히 세련됐더라고요. 되게 멋있고 보니까 다 명품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저게 어떻게 가능한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실제 노동자들은 다 청바지 후드를 입고 다니고 뭐 50세 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20대부터 60세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한40% 정도를 보통 세금을 내고 나머지 갖고 살고 그렇게 살수 있는 것은 공공 임대주택이 잘 됐기 때문에 주택 때문에 돈 모을 필요 없고 아이 교육 때문에 돈 모을 필요 없으니까 충분히 살수 있다. 그리고 이때 이 사람들이 낸 소득세를 20세 이하 그리고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나눠 가지면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저 이제 그런 정도의 사회 구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 증세부터 필요해서 전반적인 증세가 따라와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고 신해철 씨가, 음악인 신해철 씨가 유럽에 몇년 갔다 오신 적이 있는데요. 그때 라디오 방송하면서 고스트 스테이션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뭐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참 부러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랑 비슷한 얘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조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 사내 유보금은 1000조까지 막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특히 의료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데, 공공의료기관이 5%밖에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공공병상은 10%고. 외국은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시설이. 근데 한국은 5%, 10% 수준이고. 그리고 대학은 어떻습니까? 국공립대학이 한국은 한20% 되는데요. 외국은 선진국 7에서 90%가 국공립대학입니다. 가장 낮은 게 미국인데 70%가 국공립대학이랍니다. 이러니 사람이 살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당원들과 같이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어떤 조건이 기본적으로 갖춰지면 좀 사람답게 살수 있을까? 다섯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가 주택, 교육, 의료, 그리고 교통과 통신. 이 다섯 가지만 국가가 책임지고 최소한 인민들한테 고르게 보장해 준다 하면 정말 저는 사람답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노동당에서는 전 인민에게 공공주택을 드린다. 주택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의료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교육 역시 순차적으로 50% 이상 국공립으로 만들어야 한다. 교통은 생태 문제라도 가장 직결되어 있습니다. 로드킬 당하는 동물의 수가 1년에 수십만이 죽어요. 길에서.
도로를 막 뚫기 때문이죠.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이기 때문이죠. 공공교통 중심으로 가는 것은 서민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생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통신, 우리 요즘 통신용 다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옛날에 비해서는 엄청 비싼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한 4인 가족쯤 되면요. 1년으로 치면 한 100만쯤 됩니다. 이거 절대 싼 거 아닙니다. 게다가 교통, 통신 인프라 다 국가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업 다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조금만 한국도 좀 갖춘다고 하면 신해철 씨도 한국에서 살만 했겠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이건 개혁적인 수준으로 되지 않을 겁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주의라는 21세기형 사회주의라는 노선을 분명히 밝히고 강단 있게 추진할 때에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앞서서 말씀해주신 모든 분들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는 국민들이 왜 불안해할까를 보면 국가를 더 이상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무도 남을 돌보지 않아야 하고 각자 도생의 사회를 사는 것이 지금의 나와 가족들을 위해서의 최선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청년들도 예를 들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반대하는 거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다른 비정규직이 들어가야 다니. 그런데 그건 단기적으로 보면 좀 아니면 단편적으로 보면 조금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전 그것의 그 밑면에 아래에 있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의 공동체 안에서의 믿음이 붕괴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언젠가 정규직이 되겠지 혹은 언젠가 내가 안전하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다들 못 갖기 때문이에요. 저는 진보 쪽에서 경제 쪽으로도 국민들에게 우리 국가는 대한민국은 당신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국민의 집이라고 하는 뭐 다들 잘 아시는 구호에서 따온 거기도 한데요. 의식주 당연히 책임져야 하고요. 여기에서 더 보탤 것이 있으면 저는 기후위기라고 하는 측면을 조금 더 바라봐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식량 자급률이 점차 떨어지고 있습니다. 1999년에 54.2%였던 것이 최근 들어서 점점 떨어지고 있고 특히 콩이나 밀 같은 경우에는 0.몇% 정도의 자급률이 받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심각해질수록 이 비용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건 대한민국 물가상승에 엄청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소홀히 되었던 사소한 것처럼 여겨졌던 식량 자급률 그리고 농사와 농민에 대한 지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건 좀 완전히 좀 다른 얘기인데 저는 도시계획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마치 이제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모든 것이 개편된 것처럼 있는 것처럼 서울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집도 부족하게 되고 그러니까 토지는 있는데 한쪽에서는 도시가 소멸되고 있고 소멸도시 문제가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집이 부족하다고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그 다시 한번 균형을 찾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요. 최근 들어서 도시계획 쪽에서 컴팩트 시티 이야기들이 최근은 아니고 사실은 그 몇 년 전부터 많이 나왔었죠. 그 컴팩트 도시의 개념과 기후위기 측면을 다시 합친다면 예를 들면 이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컴팩트 시티라고 이야기 될 수 있는 그 한 도시 몇 군데 서울만한 대도시 구역을 구획을 해서 만드는 거예요. 거기 공공주택을 대량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청년들의 입주자를 모읍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얼마 정도 단기간에 기본소득 혹은 청년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그 대기업의 유통망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을 구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반독점법으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적당히 열리고 닫힌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 안에서 작은 일자리, 자영업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생길 테고 그다음 청년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거 공간도 생길 테고 그리고 거기에 에너지 자립의 문제까지 집어넣는다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컴팩트 시티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가 다 여태까지 한국에서는 따로따로 구획되어 왔어요. 주거는 주거의 문제, 청년은 청년의 문제, 노년은 노년의 문제. 근데 어떠한 문제들은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한국은 전방위적인 복지의 차원의 문제, 그다음 국가 계획의 문제이기 때문에 빅픽처들이 좀 필요하다. 그걸 네. 진보 영역에서 만들길 바랍니다. 네. 참 그 부동산 문제는 아주 그 정말 어려운 문제죠.
정권들이 한번 다 해봤습니다. 세금을 올려봤죠. 세금으로 잡힐 것 같지만 그 세금이 이제 집값이나 임대료에 반영됐고요. 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럴 경우에는 분양을 받을 때 이제 로또 분양이 되는 거죠. 공공주택을 또 많이 지은다고 하면 되지만 사실은 공공주택을 지은 것을 보게 되면 서민들이 살 수 없는 저 교회 출퇴근하기 불가능한 이런 데 이제 공공주택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주택의 입주도 별로 인기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도시에 임대주택을 지을 때는 주변의 아파트값이 떨어진다고 또 반대를 하고 있죠. 이처럼 부동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추세는 이제 복지는 진보만이 아니라 모든 그 정당들이 정치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와 대선에서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다른 보수 정당과 차별화된 복지 근본적인 어떤 문제 해결 우리 나도원 부대표님께서는 이제 그 노동당에서 정권이 아니라 체제가 바뀌어야 된다면서 사회주의까지 이렇게 주장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는